안녕하세요. KNS 중등 교수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진아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중등과정을 1차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고등과정에 입문한 예비 고1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반입니다. 중등과정에서 정리한 문법을 또 수능어법 유형에 적용하여서 이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고 또 그동안 학습한 고2 난이도의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제는 킬러 유형이 포진되어 있는 30번 이상의 유형들의 정확성까지도 높여서 결국은 고3 지문의 난이도까지 도전하고 접근하는 데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조금 길어서 저희도 편의상 모의고사 반으로 부르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풀네임이 내신기출 수능 모의고사 반으로 이름이 있는 만큼 저희가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후 어려워지는 고등 내신에 대한 준비도 함께 수업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각 단원별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탭스 연습 문제를 풀고 또 고등학교 강남 대치권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변형한 미니 모의고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문제 저변을 확대하는 프리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등원하여서 단어 시험과 함께 보게 되는 리뷰 테스트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시는 고등 내신 대비형으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리뷰 테스트를 학습함으로 인해서 고등 내신 어법과 서술형 유형을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 2년간의 중등 내신 영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단원별 개념에 대한 이해력은 높아도 그 개념을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활용하는 또 지문 속에서 활용하는 수능 어법과 고등 내신 유형에는 아직 취약한 학생이라면 또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반에서 다루는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고2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집에서 과제를 하거나 따로 문제를 풀 때 수월하게 풀었다라고 판단하지만 주어진 시간, 실제 모의고사와 같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30번대에 포진되어 있는 킬러 유형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고 오답이 많이 발생하여서 안정적 1등급을 확보할 수 없는 학생들이라면 고2 난이도의 지문을 실전 독해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 반에서 수강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문법은 각 단원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또 수능에 빈출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며 실제 문장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아내거나 적절한 것을 고르는 형태에서부터 또 실제 지문 안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아서 고치고 알맞게 그 근거를 쓰는 것까지 저희가 다루고 또 마지막으로 탭스 유형 풀이와 또 고등 내신을 대비한 서술형 문제 풀이까지 다각도로 문제 풀이 과제를 하도록 접근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본인이 틀린 문항과 핵심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저희 학생들이 작성한 문법과 독해 오답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단원에서 본인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작성하고 또 틀린 문장을 직접 적은 후에 왜 그런지 근거까지 작성하는 습관을 통하여 자신만의 문법 노트, 어법 노트를 작성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독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항과 또 과제로 나가는 부분을 합쳐서 실제 실전 모의고사를 주 2회 정도의 분량으로 풀이하거나 혹은 미니 모의고사의 형태라면 주 3, 4회 정도의 분량을 풀이하게 하고 또 틀린 문장에 대해서 좌측에 있는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저희가 틀린 문장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또 어려운 구문에 대해서는 구문 독해를 하는 과제를 추가로 제시합니다. 또 수능과 고등 내신에 빈출되는 어휘를 일주일에 160여 개 정도를 암기하고 있고요. 또 수능 대비한 듣기 과제도 추가로 배부합니다. 문법은 복합적 개념 이해와 문장 및 지문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독해는 실전 독해를 통해서 고2 난이도 모의고사를 완성하고 실제 고3 난이도의 지문에까지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 문법의 개념을 완성하고 또 대치권, 내신과 수능 실전 문항을 학습 통해서 유형 파악을 하고 또 실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고교 내신과 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원 직후에 보는 단어 시험과 리뷰 테스트의 결과, 또 수업 중 학생들의 성취도, 또 모든 과제의 완성도, 이 모든 것들은 수업 후 학부모님께 문자로, 학습 보고 문자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또 과제와 테스트 결과가 다소 미진한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재시험 관리는 수업 후 후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주중 후관리에서 완료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주말 클리닉을 통하여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미진한 학생들을 위한 무료 클리닉을 통하여 레벨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레벨의 이해도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추가 학습을 원할 경우에는, 또 적극적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닉을 또한 준비를 하고, 또 이 적극적 참여를 하는 학생들은 추후 정기평가로 보는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목표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